안녕하세요. 리뷰하는 에렌입니다. 3월 업데이트 후 인게임 배틀패스 상품이 새롭게 출시되었습니다. 스팀 글로벌 아바와 상품 명칭이 같아서 기본적인 부분이나 추가적인 번들, 특전 보상 등을 예상했었는데 거의 그대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우선 패스 상품에 대해 몇 마디만 하고 싶습니다. 지옥열차, 웹폰패스, 시즌패스, 배틀패스로 이어져 오는 상품으로 많은 내용과 정보를 담고 있어 이해하기 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혼란스럽게 만들기도 하여 이런 부분은 정리가 필요하겠습니다. 배틀패스와 함께 번들 상품 또한 추가되어 공지사항을 상세히 읽지 않거나 이해하지 못하는 유저라면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할인 쿠폰 및 바우처 사용 불가에 관한 내용입니다. 현재 멤버십 등급 보상으로 지급되는 바우처 3만원, 5만원권의 사용이 매우 한정적이고 사용처가 없어서 1-2만원 상품 구매로 사용됩니다. 사용기간이 지나기 전에 어쩔 수 없이 사용할 수 밖에 없는 지경입니다. 바우처 사용이 가능하게 된다면 번들 구매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상품에 대한 관심과 구매일 텐데 오로지 눈앞에 수익만을 보고 있네요. 마지막으로 패스 경험치와 기간에 대해서 말하려 합니다. 스팀 아바의 경우 60단계 달성 약 85일, 기존 시즌 패스 50단계 약 35일로 시간적인 여유가 있거나 목표 달성인 라이트 유저도 충분히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번들 상품의 경우 100단계 기준 72만 5천이라는 경험치를 필요로 하기에 하드 유저 혹은 시간 관계상 과금에 의지하게 됩니다. 상품 구매 또한 개인의 자유이고 선택이니 과금 유저 또한 존중합니다. 다만 구성품에 경험치 추가 아이템이나 주말 경험치 이벤트 등이 추가로 진행되었다면 더 좋았을 것 같아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배틀패스 구매부터 구성품까지 영상으로 이어집니다. 배틀패스는 프리패스와 함께 50단계까지 달성 가능, 스타터팩 구성품 기간제, 목표 달성 후 신규 캐릭터 총기 획득 가능, 배틀패스 번들은 신규 마스크와 캐릭터 그 외 프리미엄 무기 획득이 가능합니다. 100단계 달성 후 배틀패스 특전 박스를 1일 10회까지 수령 가능합니다.
Happy Smash.